최근 엄청난 인기로 끝난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모카세이로의 식당에서 위생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이모카세이로는 한식 셰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의 최종 8인 탑 8에 당당히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셰프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푸드365에 6개월 전 올라온 영상에서 위생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이모카세이로가 반지와 팔찌를 착용한 채 요리를 하고 기름때가 묻은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도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재료를 동시에 써는 장면도 논란이 되었죠. 이러한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6개월 전에도 식당들 발암물질, 암 유발 냄비, 프라이팬, 플라스틱 제일 잘 봐야 함, 이모아의 스테인리스 철판 요리로 만능을, 만능 프라이팬, 만능 도마, 만능 손, 팔찌에 달린 게 음식 그릇에 들락날락하 등의 반응을 보였고 논란이 불거지며 달리는 댓글 또한 위생 최악이긴 하네, 반찬도 100% 재활용하겠구만, 액세서리 주렁주렁 반찬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정신없다, 여기 식품위생과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프라이팬 팬 코팅 다 떨어져 음식에 묻어나오고 등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의견이겠죠. 저걸 보고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에 대해 이모카세이로 측은 과거 영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소의 위생점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하는 도라이도 위생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 네티즌이 해당 레스토랑에 방문해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요리하고 있는 동안 요리하는 도라이와 옆에 있는 직원 또한 위생모와 마스크 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등을 보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모카세이로의 위생 논란은 과거 영상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셰프들은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